그날까지 팔팔하셔야 돼요. 그리고 앓는 기간은 최소한이 좋아요. 그러려면 적어도 우리 장모님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정도의 건강 플랜을 짜고 지금도 식사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오, 믿음직스러워요. 한서방님 말했던 거는. 너 맞으면 딱 맞아. 아, 좋죠. 맛있다. 이건 별로 안 달고 맛있는데요. 아유, 이제 맛있는 거 넣어먹었으니까 이제 또 장모님 식탁 고쳐드릴까요? 역시 혼자 사는 장모는 흔들거리면 뭐 흔들거리는 대로 그냥 쓰고 결국은 노인네가 할 수가 없는 거는 못하고 사는 거예요, 그냥. 식탁이 고장났나 보죠. 빙글빙글 돌아도 그냥 돌아다니나 보다. 판때기가 윙윙 돌아다녀도 그냥. 혼자서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모습 많았었는데. 늘 고쳐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지가 몇 년 됐어요, 사실은. 그렇다고 내가 그걸 또 막 나사 보러 가기 쉽지는 않죠. 그래서 이번에는 작심을 하고 꼭 고쳐놓으리라. 저 회전 탁자처럼 이렇게 돌아가네요. 야, 이럴 땐 멋있어, 진짜. 멋지시다. 원래 근데 행동으로만 보여주시면 진짜 멋있어요, 현정아님은. 말을 안 하면 진짜 멋있는 거예요. 얼마나 좋아. 딱 하면 딱 고쳐지는데. 세곤에 입 밑에가 세곤에. 13년 이거. 13년요? 아, 제 차는 10년 됐어요. 굴러다닌 차도 10년 타는데 식탁은 당연히 13년 써야죠. 아, 여기 좀 바닥 좀 닦아 보세요. 이게 뭐예요? 아무것도 아니지. 1분도 채 안 가서 잔소리. 바닥 쓰르라고. 아니 근데 왜 똑같은 말을 왜 잔소리라고 그래요?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. 어떤 소리는 큰 소리고 어떤 소리는 잔소리예요. 그냥 뭐 저렇게 고쳐줬으니까. 왜냐면 다 고쳤어. 어머니 여기 좀 뭐 좀 같이 딱 뭐 닦아요 이러야 되는데 닦아요 막 이러니까. 그러니까. 그거는 이제 엄마가 움직여야지 이제 건강이 좋다 해서. 세뇌됐어. 진짜 포장의 왕 진짜. 아니 포장이 아니고 있는 대로만 말하는 거 무슨 말씀하세요? 하트나 좀 바로 해주세요. 아유, 믿어. 아유, 보호를 너무 하다 보니 정신이 없어가지고. 뒤집어졌는지 봐요. 좀 보호 안 해. 내놓고 보호를. 식탁이 이렇게 튼튼해졌는데, 보세요. 하나도 안 돌아가잖아요. 이게 봐요. 예? 아로. 심심하시죠? 게임해가지고 지면. 운동하게 할 거야? 운동하게 할 거야? 그러면 오늘 밤중에 달밤에 체조 한다더니 진짜 달밤에 체조는 그러니까 배 요거 살 빼는 배 요거 살 빼는 아이고. 아니 그냥 뭐 누워서 하는 건데 뭐 어려워요? 뭐 시키려고? 저기 복근을 강화시키는 운동. 뭔데? 달리기. 다리 쓰는 거? 예. 네. 이기면 안 하셔도 돼요. 해야지. 예. 네. 내가 뭐 그거 무서울까봐. 아유, 그럼요. 딱밤도 맞았는데 뭐 모르면 못하겠어요. 끝까지 끝내 무서울 건 없어. 뭐든지 내 무서운 건 없다.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늘 고민하는 게 오늘은 가서 서른 시간은 어떻게 있을까? 뭐 저도 이제 TV에서 본 거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죠. 노력을 하시네요, 많이. 놀이는 저기 게임은 뭘 할 거냐면요. 백년 손님, 뭐 자기야 백년 손님. 그러면 자, 기야 백년 손님, 자, 기야 백년 손님, 자, 기야 백년 손님. 그 저기 순서대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? 예. 고음이. 예. 그나 웃음이 나와서 못할 것 같은데. 그래서 이제. 인연. 어쨌든. 자기야 백년 손님, 일곱 글자가 되는 거야. 자기 자는 왜 붙여? 백년 손님은 그냥 백. 네 글자만 하자고? 응. 그럼 해봐요. 백. 아, 뭐야. 누구야? 오, 드디어 김서방님. 한숨 웃어 나오세요. 정말 안 하시는데? 안 하시고. 용가리. 아직까지 마음이 무겁죠. 처가에 가서 1박 2일 하려니까. 저 흥분하고 좋았었는데. 살짝 말해도. 저 봐봐. 간대게 부어 자기들은 네? 안녕하십니까? 아유 왔어.
바늘만 돌아다니면 어떻게 시원해.